저희들은 합성이동 주민자치회 이경미 장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미 선생님. 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 오늘 우리 합성이동. 아, 합성이동 자랑하러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합성이동 자랑을 듣기 전에 합성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합성이동은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동마산 전통시장 그리고 젊음의 거리가 함께 있는 상권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 초중고 5개 학교가 위치한 8년 교육단지가 있고요. 학교가 5개나? 오. 그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역 여건과는 다르게 인구 8천이 안 되는 아주 예, 낙후된 주택들이 많이 위치한 구도심 이번에 합성이동이 네. 아주 큰 사고를 쳤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합성이동은 이제 넓고 깨끗한 이제 거리도 있지만 사실은 좀 좁고 어두운 그런 골목길도 꽤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우리 주민들이 좀 다니기에도 좀 더 편리하고 또 기분 좋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골목길 있다, 아름다운 문화거리, 그리고 벽화와 텃밭이 살아있는 그런 골목길로 만든 멋진 사례가 골목길 있는데요. 있다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 골목길이란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결국은 공간과 공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시간과 시간을 이어가는 그런 멋진 공간을 의미하는 골목길 있다로 의미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골목이 어떤 과정으로 탄생되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2020년 우리 골목길 반상회를 통해서 그 골목의 문제를 진단을 했습니다. 2021년을 위한 창원시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 골목길 벽화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네, 저희들 벽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 작가님의 도움 아래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을 했고 또 그 골목길을 살아가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온 아이들, 떼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휴학생도 참여해서 도움을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창원시 발달장애인 가활센터에서 우리 장애인분들께서도 봉사를 나오셔가지고 아주 뜻깊은 활동을 했습니다. 아, 참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훈연 윗카페 다원에서도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제공했다면서요. 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참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점심도 굶는 경우였었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주민들이 그리고 국수를 내오기도 하시고 도시락도 응원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골목길 있다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텃밭을 만드는 과정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직접 치수를 재고 제작을 하기로 하였죠. 그러면 화분 만드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실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 물론 주민들이 전부 한 건 아니고요. 위탁자들의 손길이 포함돼서 경비도 저렴하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일은 소문을 좀 많이 내는 게 또 이제 중요한데 소문은 어떻게 내셨습니까? 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켜십시오. 일단 그리고 검색창에 합성이동이라고 치시면 아주 멋진 골목길 있다가 여러분을 반겨주실 겁니다. 아, 그러면 다양한 언론이라든지 또 이제 너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골목길 있다 사업은 2021년으로 마감이 된 건가요? 아, 아니죠. 이 골목길 있다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조금 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골목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한 번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합성이동 골목골목이 환해지겠네요. 아우, 합성이동 골목골목도 환해지겠지만 우리 골목을 살아가는 주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도 환해질 것이고 우리 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가 그리고 경상남도가 더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합성이동이 나날이 발전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한 합성이동, 아름다운 창원시, 살기 좋은 경상남도 사랑해요.